온원사라고 있죠? 여기 과천 온원사 탐방로. 아, 이렇게 한 바퀴 돌 수가 있구나. 한번 올라가 볼게요. 와, 어린이들이 피크닉 왔어요? 안내가 아니라 유의사항이네요. 저기 뭐라고 써있나 한번 잠깐 보고. 과천연 관아지. 과천연 관아지는 과천연 수령이 업무 보던 건물이 있던 곳이고요. 현재까지 남아있는 곳은 온원사를 중심으로 과천이 현이 온원사를 중심으로 관아가 지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야, 이거 나중에 이거 처음에 과천 개발할 때 발굴주사를 했으면은 이 지역이 전부 과천 현 관아지로 해서 여기 이 앞에 보이는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안쪽으로 쭉 해서 좀 정비를 하고 근린공원 만들어 놓고 유적지 만들어 놓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 거시기랑 저런 거막 개발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것만 남아있죠? 여기 온원사는 정조가 능행을 할때 여기 들려가지고, 여기 멋진데? 온원사라고 해. 너무 아름다운 곳이야. 라고 하셨다는 거지. 이야, 이게 객사예요, 객사. 그러니까, 외부에서 손님 오거나 하면은 머무르는 곳이죠. 방이에요. 아, 들어가 볼수 있게 다 이렇게 해놨네. 신발 벗고. 와, 이야, 이런 식으로. 방은 크네? 이렇게 이쪽으로 또 이쪽도 이렇게. 이야, 매우 크게 복원을 했네. 와, 이 아파트 단지 없고 그러면은 원래로 보면은 저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풍광도 좋고 그랬겠네. 아, 정조가 능행 갔다 오다가 여기 앉아가지고 뭐 점심을 드셨나? 아니면은 차 한잔 하셨나? 이야, 여기 이쪽 길은 뭐 나중에 그 안산길 있잖아? 안산객사 쪽 아니면은 안양 만안교도 거기가 써 있는데 보면은 이쪽으로 다니시다가 사도세자 죽이는데 앞장섰던 김상록 형제들 있잖아요. 김인도, 김상록 그 친구들이 여기 아니고 저기 의왕이에요. 의왕인데 그쪽에 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껄끄럽다 그래가지고 일로 안 다니셨대. 요즘에 이렇게 문화재를 개방을 해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다니고 하니까 참 보기 좋네요. 재밌어? 재밌게 놀아. 여기 좋습니다.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시는 가족분들 계시고, 어린이들 촬영 허가도 해주셔가지고, 좋습니다. 아, 평화로운 가을이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 하고 울어요.